우리는 수비. 누가 먼저 공격이에요? 저희가 공격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자, 가자! 파이팅! 형, 마구 보여줘, 이루야, 마구. 강길이 파이팅! 야, 폼 좋다, 이루야. 너무 가깝다. 아, 건좀 되는 거. 어, 가깝다. 아, 나 정의로 진짜 정말. 멋있어, 멋있어. 여기 진짜로. 아, 정우리를 입어야 이쁘네. 자, 일단 저 우리 그 네 분 인사를 조금 저 드려주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런닝맨 나왔는데. 아, 진짜 오랜만이네. 네. 아, 내 노라고. 내 나라. 잠깐만. 오, 야, 너. 야, 너 여기가 벌써 아라 씨가 17년 차예요. 17년? 오래됐다. 본인도 놀라네. 저도 몰랐어. 아라 씨도 혹시 뭐 많은 역할들을 했지만 네. 아직도 좀 해보고 싶은 역할 같은 건 좀 있어요? 아, 저 멜로를 꼭 해보고 멜로. 싶어요. 아라 씨 멜로를 안 했어요? 멜로를 안 했어요? 하시잖아요. 멜로 많이 했잖아. 진짜? 멜로를 안 했어? 멜로 많이 했잖아요. 격정 멜로를. 아, 좀. 아, 키스신. 격정 멜로. 격정 멜로 뭐지? 제가 조인성 오빠 팬이에요. 제가 조인성 오빠 팬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근데 멜로를 아 조인성 씨와 조인성 오빠 하면 아니 근데 정유 씨 입장에서는 아무리 뭐 남장을 하신 역할이라 하더라도 약간 기분이 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아니 멜로를 드라마 본격적으로 시작도 전에 조인성 씨에 대한 러브콜을 우리 그 지금 런닝맨에서 그 격정 멜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지금 김종국 지금 손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김종국 선 아니야 아예 아니에요. 네. 갑자기 언제부터 갑자기 얘기하는 거야? 아, 저는 로코잖아 로코. 자 우리 또 이루 씨도 인사를 해줘. 아 네. 이게 지금 이루 진짜 오랜만이다. 얼마만입니까 이게? 네 제가 공공 이후에 네. 네, 오랜만에 또 첫 예능으로 이렇게 런닝맨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쏙쏙 들어. 쟤 왜 이렇게 잘해 쟤? 셋 오케이. 아, 됐어. 안녕하세요 서유리입니다. 제대 축하해 제대 축하해. 자 우리 아니 그 어떻습니까 아라 씨하고 이렇게. 작품은 처음을 해보신 거예요? 네, 그렇죠. 해보니까 좀 아라 씨는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아라요? 아라 세 글자로 좀 표현하세요. 아라는? 예. 고아라는? 고아라는? 아라는? 아라는?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아, 예.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아, 예. 어? 이렇게? 자, 그래. 많은데 귀엽다, 예쁘다, 착하다. 이렇게? 자! 고아라에게 정의로는 세 글자 하나 둘 셋 멋있다. 아 멋있다. 셋 멋있다. 아 멋있다. 조인성은 사랑해. 조인성은 사랑해. 아! 딱 떨어지네. 사랑해. 야 사랑해까지 딱 떨어져. 와 진짜 딱 떨어. 딱 떨어졌어. 아 계속 아 울고 싶어. 표정. 아 지금 격정 멜로다. 격정 멜로. 아니 그죠 이제. 남자 누구야? 이 다리 많이 봤는데? 누구야 누구? 용화 누나보다 용화 아니에요? 이게 처음 나오는 애가 저렇게 할 리가 없어. 많이 나오지 뭐야. 여러 번 아니야 주성이? 나오고 나오고. 여러 번 아니야 주성이? 에이 좋았어요. 정이야. 야 한번 봐.
1! 3등! 1루구나! 1루! 아, 누구를 이렇게 흘러다가 말하는데. 아니, 이 다, 유형이 있어요, 이 다리 유형. 보자마자 이런 줄 알았습니다, 형. 아니, 보니까. 잘 뛰게 생긴 다리. 일단 체크하라. 이 친구 승부욕 강한데. 두 발 처음 가서. 아, 진짜? 네. 야, 오늘 축하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말미잘, 말미잘 머리. 아니, 저기, 한 명 또 있으시. 또 있으신 것 같은데? 아야 얼굴 가리지 마! 아야 얼굴 가리지 마! 아 알아! 아 알아! 아, 알아. 네, 안녕하세요! 유다희 씨 맞나요? 진짜 오랜만이다! 어? 빨리 해줘!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잘라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아니 다혜 씨가 누나 아닌가? 그쵸. 아, 그 연상 연하가 또 이제. 다이너를 한 13년 전부터. 어, 어 진짜? 어, 진짜 오래됐구나. 제가 방송국의 견학을 봤어요. 어. 제가 이제 그 배우를 이제 꿈꾸고. 아, 데뷔하기 전에 굉장히 딱 떨리는 마음 안 끼고. 본인이 때? 제가 그날 짜장면이랑 짬뽕. 어, 아, 진짜? 네, 정말. 가시다. 자, 가시죠. 우리 지금 다혜하고 또 이리 왔으니까. 이게 자유형이 맞나 모르겠네. 이건 진짜 아, 진짜? 자유형이 일리가 없어. 아니, 이게 무슨 자유형이 일리가 없잖아. 이게 한 번. 자, 다음 홍기. 와, 열받아. 와. 화이팅! 자, 준비. 양보 많이 했다. 우리가 진짜 양보 많이 했다. 다시. 그냥. 짝! 홍기야! 짝! 홍기야! 아! 됐다! 됐어! 아~ 예! 미녀가 되게 많이 했다. 됐어! 예! 됐어! 니가 너 대기면 아니야! 야, 홍기 괜찮냐? 우리 홍기한테 왜 이래! 홍기! 홍기 이기는 거 따져! 홍기 이기는 거 따져! 홍기 이기는 홍기는 늘 의욕적으로 시작하다 끝나는 것 같아! 열심히 안 하지 않아! 제가 해볼까요? 시작! 잘 놀! 둘! 셋! 예! 죄송해요! 짝! 홍기야! 됐다! 아, 진짜. 자, 다음. 용아! 가자, 가자, 가자. 알았지? 아까 미작전, 아까 그 미작전. 아, 용아가 빨라. 어, 저, 아, 눈빛 좀 보자, 보자. 아, 눈빛 너무 무서워. 됐어, 용아 왔어, 용아 왔어. 아, 눈빛 봐. 다시. 짠! 좋아, 좋아! 됐다! 짠! 좋아, 좋아! 됐다! 지금 싸야지. 싸야지. 뭐 한 거야? 아, 다시 해, 다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애매해. 아니, 이건, 싸야지. 애매해. 아니, 이거 이긴 거지, 이거. 이거 애매해. 아니, 야, 이겼잖아, 이겼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 아니, 다시 해. 야, 완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다시 한 번 해. 야, 아니, 다시 해. 다시 해. 한 번,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먹으면 한 번, 한 번 칠 거야? 아, 한 번 쳐, 그러면 쳐. 갖고 와, 갖고 와. 아빠 다시 해. 아니 카메라 따라와. 야, 따라와. 어? 어디서 진짜? 아 똑바로 해야 돼. 들고 따라와 이제. 어, 3대형. 아니야. 3대형. 이긴 거지. 명확하지가 않잖아. 명확했어. 아주 명확했어요. 오케이. 아, 다시 해요. 아, 우리 명확했는데. 아니, 얘가 이걸 다 들었고, 어, 얘가 이걸 들었으면 안 쐈잖아. 안 쐈잖아. 안 쐈잖아. 정말. 안 쐈잖아. 야! 야, 재석아! 같이 가자! 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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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아니 그게 싸야지. 아, 싸야지. 아, 이거 정말 진짜. 그래. 아이, 아이씨, 손대지 마! 아, 진짜! 아니, 왜냐면 그나마 이런 거라도 해놔야죠, 그러면. 자. 아, 좀 방송 다시 해봐. 아, 씨. 이게 약간 이쪽으로 갔구나. 아, 정말. 갈래? 갈래? 아, 이거
오늘은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특히 더 뜨거운 사랑을 받고 계신 한류스타 여러분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야, 역시 한류스타야, 한류스타. 인증샷 하나 찍어야지, 인증샷. SNS 하려고 했어. 하나 찍어서 올릴 수 있어. 중독이야, 이건 뭐 중독이야. 중독 더 많이 해도. 아니, 팩하고 있는 사진 왜 올리는 거야? 팩하고 있는 사진 올려요. 야, 왜 그래? 팩 한 번 하고 이렇게. 세 장씩 올려요, 세 장씩. 아, 왜 이렇게 고뇌하는 사진 많아, 너는? 사진, 손이 고뇌를 올려. 어제 저리 다 마치자. 자, 오늘 한류 레이스는 그동안의 런닝맨 레이스와 조금 차별점이 있는데요. 네, 바로 팬들이 직접 보내준 게임으로 미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류 레이스를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유튜브와 SNS 등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런닝맨 게임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습니다. 3일 동안 했는데요, 월화수. 약 50여 시간 동안에 무려 2천여 통이 넘는 메일이 런닝맨 앞으로 왔습니다, 제보가. 유럽도 있어요? 유럽에도요? 모로코, 알제리, 호주, 뭐 영국, 프랑스, 태국, 멕시코, 브루나이, 야, 아랍에미레이트, 에콰도르에서, 엘살바도르가 아니고 엘살바도르. Hi, Runnyman. This is Lou. I'm from the United States. 안녕하세요, 슈누카카입니다. This is Eliza. I'm from the Philippines. 아, 진짜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예, 이 아이유를 보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유재 선배님도 만난. 어? 야! 유재 선배님도 만난. 어? 야! 재성경이요? 와, 나한테! 와, 이거는 나를 웬만하면 아는데. 네. 언제 봤어요? 저 정준하 선배님이 뮤지컬 할 때. 네. 그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출연하셨구나. 아, 네. 아 그때 계셨구나. 그때 선배님을 뵙고 너무 네. 인상에 깊이 남아가지고. 아, 왜 또? 왜요? 미담 있어요 또? 연예인분들이 준하 선배님 때문에 많이 오셨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다. 선배님 오셨다 그래서 되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와 유재석 씨 오신다 이러고 네.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시지? 그래서 제가 나갔는데 유일하게 거기 뒤에 스태프들한테 다 인사를 하시고 뒤에 안 보이는 데까지 가서 다 너무 공연 잘 봤다고. 오지랖이야 오지랖. 왜 그 스태프들한테 남의 팀 스태프들한테 인사라고 그래. 오지랖이야 오지랖이야. 왜 남의 팀 가서 스태프들을 인사를 하냐고. 배우가 맞나 본데 지금. 이해가 안 가. 막 계속 미담 나오니까 아, 불안해하고 있어. 아 정준하 씨하고 공연할 때.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아 좋습니다. 우리 박훈 씨까지. 아 박훈 씨. 네. 뮤지컬 했으면 노래 하나. 뮤지컬이요? 네. 제가 이렇게 겉으로 풍기는 그 이렇게 느낌도 약간 좀 파워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짧게 한 토막 한 토막도 괜찮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어제부터 죄송합니다. 신부님. 어제부터 죄송합니다. 성스러웠죠. 너무 성스러웠죠. 뭐야, 이거 찬송가요? 찬송가? 찬송가 아니죠? 찬송가죠? 죄송합니다. 너무 하다가 너무 성스러워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노래로 할게요. 너무 갑자기 하다가 신분, 여기서는 신부님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성스러운데. 아, 그 신부님 맞아요? 그러니까요. 하다가 아,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 이 노래는 아니었던 거지. 다시요. 네. 잊혀질 이름만 두고 어디로 가나 흩어질 기억만 두고 어디로 가나 이렇게만 더 이상 하시네. 노래를 진짜 잘하시네. 뭐 원래 노래 시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짧게 하고 이렇게 이제 1절 다 하는 경우는 없죠. 진표 없는 노래 처음이야. 자 우리 저 네 분에게 다시 한 박수. 예!
품고 있는데. 미안해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 아니 선착장이 저기 있는데.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권열. 아 이름 멋있어. 오, 멋있어 멋있어. 장군 이름. 아, 권열 씨도 3년 만에 들어가세요? 아 유도. 아니 그 사실 권윤 씨가 이게 보니까 네. 감미로운 목소리에 고막정화 노래 실력으로 화제가 된 진짜. 아 그럼 저기 노래 한 곡만 저희가 좀 부탁을 좀. 와우. 네. 와, 그럼 저... 이 아침 야, 되게 약간 저음이잖아. 유지야. 아 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내 마음에 비친. 비친 내 모습. 아 그것도 너무 좋아하지. 네. 붙들 수 없는 꿈의 조각들은 아, 목소리 좋네. 하나 둘 사라져가고 쳇바퀴 돌듯 끝이 없는 방황에 오늘도 내달려가네.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오랜만에 설특집 도전 천국입니다.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 아, 잘한다. 이제 목소리가 되게 좋은 스타일. 목소리가 좋네요. 목소리가 되게 좋네요. 귓가를 간지럽히는 목소리. 뭐라고? 형 솔직히 갸우뚱했잖아요 아까. 오빠 나 보고 이랬잖아. 아니 오빠 나 보고 이랬어. 형 갸우뚱했잖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늘도 내달려가네 내달려가네. 형 갸우뚱했잖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무 잘하시는데 내가 기대감이 너무 컸나 봐. 아니 그냥 그 오프닝에 소개할 정도면. 아 맞아 맞아. 나 처음 끝이 아, 알아. 어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 기대감보다. 맞아. 나도 또 맞아. 가만히 있어. 아니 저도 부르면서 저도. 나 근데 노래 이렇게 길게 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아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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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아니 한 소절만 하겠다고 했는데 일절 다 들었어요. 일절 나불러가지고. 아... 어떻게 좀 아픈 게 좀 많이 나았어요? 어때요? 예, 치유가 다 됐어요. 치유가 다 됐어요. 자 우리 그 갑자기 우리 사, 우리하고 상의 없이 석진형이 나가는 바람에 상승세를 완전히 그래, 그래, 완전 제스트한데. 나는 다음 팀의 다음 주장으로서 페널티 다음 게임에 투정 정지해요. 오케이.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지 말라고. 내가 그럴 거야. 투정 정지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알죠? 아, 그러니까 알아서. 아, 우리 팀 이거 우리가 알아서 아, 할게요. 이분은 꼭 하셔야 돼요. 아니, 아저씨.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나 되게 인기 많아. 아, 이분은 꼭 해야 된다고. 이분은 꼭 해야 돼요. 한다고요. 아, 진짜. 아, 정말 진짜. 다음 뭡니까? 한번 뽑으시면 돼요. 네. 예. 네. 아, 열받아. 자, 이루 이기자고. 야, 우와. 정일! 완전 좋다. 느낌 좋다. 그래. 어우, 좋아. 노란색 좋네. 얼굴이 건 노래질 거야. 어? 오, 이번에 USA에서. USA, 미국에서. 좀비 게임. 이번 게임. 좀비. 좀비 게임. 네. 역시 미국에서 줄리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팀 대표 정일우 씨가 좀비가 돼서요. 네. 안데레스고요. 아, 우리 상대가 이거 7명 전원의 팔을 깨물어서 아웃시키는 게임이에요. 깬 거예요? 네. 그리고 제한 시간은 2분이고요. 범인은 요 파란 매트. 아, 진짜. 네. 네. 만약에 평점이 약간 떨어져도 괜찮은 거죠? 아, 좀비니까 괜찮지. 네, 그럼. 몰입이 돼서. 립스틱을 바르고 깨물어서 흔적을 남기면 된다는 말입니다. 아. 그럼 그럼 그럼. 제가 제지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일단 물리면 바로바로 뺏겨 내가 이루야. 만약에 립스틱이 안 묻었는데 피가 나면 립스틱으로 좀 가져와주세요. 빨간색이면. 그럼. 여기 근육이하고 황새는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근육이라니. 황새는. 왜 근육이하고 황새는 어떻게. 지금 가요 저. 아 갈 거예요. 자 준비됐죠? 자 준비! 시작! 그렇죠. 손을 펼쳐야지 손을 펼쳐야지. 착! 그렇죠. 손을 펼쳐야지, 손을 펼쳐야지. 어, 이게 되게 못해!